3월 달에 대구는 25도를 찍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월 달에 대구 20도요. 25도. 25도? 25도요? 25도.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아니 근데 요 며칠 되게 추웠잖아요. 15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도에서 10도로? 15도가 확 떨어졌어요. 어. 네. 그래서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서울 영하까지 떨어진 거 알아요? 네. 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정말. 없죠. 정말. 그 영화 떨어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25도도 진짜 어이없다. 25도는 어이가 없지 않아요? 진짜 어이없다. 반팔 입고 다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강릉에 있었잖아요. 강릉에서 4월 10 며칠에 눈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18일인가 그거 혹시 그 언제냐? 저 고등학교 때예요. 당신 고등학교 때? 네. 저 군대 있을 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2001년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2000년인가 2001년 아니야. 저 제가 기억하는 건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였는데 저희가 4월에 교실에서 이제 뭐 앉아있다가 밖에 보는데 눈이 와갖고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뭐냐? 이러면서 누구 고백하는 거 아니야? 아 야 뭐냐 이렇게 야 이거 뭐나? 이렇게 했지. 눈이 왜 오나? 이렇게 했지. 우리는 강릉은 진짜 눈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눈 운동장에 쌓이면 조에 대해서 뛰어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잖아요. 스키 타고 다녔다고.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그 기숙사에서 학교 가는 길까지 제설하면 옆에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키높이만큼. 아. 정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던 동네여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지금 뭐 대구는 25도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평창에 뭐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그 패럴림픽 때 들어왔던 그 외신 기자가 2월에 들어왔다 3월에 나왔거든요. 영하 20도에 들어왔다 20도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대체 뭐냐고. 맞아. 그 3월이 지금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뭐 2월까지 겨울이 끝나면 3, 4, 5월 봄이라고 쳤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보면 3월이 우리나라 날씨 사계절 튜토리얼이야. 아 진짜 다 있어. 겨울부터 다 있어. 다 있어. 여름까지 다 있어. 진짜 거기다가 그 중간에 꽃샘추위도 있지. 네, 맞아요. 눈도 오지. 맞아요. 비도 오지. 진짜 이게 거기다가 황사의 미세먼지.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약간 이런 거 있지. 맞아요. 그래서 3월이 되게 혹독해. 아 맞아요. 심지어 그 영하까지 갔다가 오늘 또 바로 날씨 풀린 거 봐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대구 가서 25도를 경험하고 오신. 네, 25도. 네. 25도 맞아요. 경험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영하를 경험하고. 이게 무슨 뭔 나라야? 이거 아니 뭐 나라가 땅덩이가 되게 넓은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아 사실 우리나라 위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혹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단체로워요. 반도이고 그 러시아 쪽에 중국에서 네. 넘어오는 그것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런 여러 네. 가지 영향들이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살기 참 힘든 나라. 참 빡세요. 불반도라는 말이 괜히. 불반도.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 사실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엄청 잘 잡으신 건 아닌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지우드입니다. 지우드. 지우드 어쿠스틱 기타 골든에이지 A 커스텀 해볼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골든에이지를 많이 했었어요. 골든에이지는 이제 여기서의 커스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골든에이지 A가 붙으면 에디론 닥스프로스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지우드 어쿠스틱 기타 골든에이지를 먼저 했거든요. 에디론 닥이 아닌 거. 그때 이제 154만원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 모델이 75.5 받았습니다. 사운드는 30, 29 준수하게 나왔네요. 찰리 파커는 2년, 지우드는 5년, 기타 개발 5개년 계획. 이게 그때 이제 막 5년 동안 맞아요. 이제 막 엄청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다. 원래 예전에 지우드는 좀 이제 저렴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약간 커스텀 모델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키워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싱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든에이지 A 커스텀 그때 했었던 모델이 AOM M 모델이었어요. AOM M 마호가니 직구판이 있었던 모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할인이 들어가서 200만원 초반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77이 나왔습니다. 명음씨는 사운드가 아 드론다 아 드론다 최악이에요. 아 진짜 최악이네. 이래서 신축에 사는구나. 지는 아 드론 딱보다 낫다. 네 그리고 그냥 못 넘어가지. 드레드넛 로즈우드 모델이 있었는데 73.5 나왔어요. 명호씨는 싱어송라이터 계열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라고 주셨고요. 저는 로즈우드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든에이지 커스텀 OMM 시더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도 150만원 이건 73.5 나왔습니다. 그리고
OMR 모델 224만 원이었네요. 이게 73.5 나왔고요. 로고만 박으면 깁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저는 깁슨 로즈우드 해서 G우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요 정도 했었고요. 오늘 하는 기어는 전부 다 같은 OM 바디의 축구판만 달라지는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인디언 로즈우드. 가격은 마호가니가 오늘 하는 모델이 239만원, 다음 시간에 인디언 로즈우드가 274만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웬지가 들어가거든요. 웬지. 웬지의 HG입니다. HG 하이드글루. 하이드글루 접합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프리칸 웬지 축구판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부빙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빙가는 굉장히 비싸요. 부빙가는 367만원. 그리고 비싼 목재잖아요. 네. 웬지가 304만원. 이렇게 가격이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같은 모델이고. 네. 다 같은 모델입니다. 첫 시간 OMM 제품 소개를 한번 볼게요. 자, 중후면대가 두드러지며 부드럽고 목가적인 음색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에드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4대 중에 가장 싸지만 고급 모델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포인트를 또 잡아주고 있네요. 마호가니 축구판의 깁슨 J45를 보컬리스트들이 선호한다. 그래서 마호가니가 보컬 반주용으로는 로즈우드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이건 저희가 평소에는 잘 말씀드리지 않는 포인트인데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네, 있죠.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로즈우드가 워낙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튀어나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컬과 싸울 수 있는데, 마호가니는 이제 뒤에 이렇게 포근하게 깔려주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로는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39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1.86kg, 두께는 100mm, 구프레티 둘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아프리칸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 그로버, 너트는 본넛에 너트너비 44mm입니다. 지판 목재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0프레까지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좀 빠져 있어요. 나와 있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이 OM 엠버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 에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디자인적인 특징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뒤쪽에 보시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콜링스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 로즈도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다음 시간부터 보시면 아마 네. 조금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는구나. 이쪽에는 이제 뒤쪽에 블랫이 여기가 볼루트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 그 볼루트 처리가 되어 네. 있어서 더 있어서. 뭔가 그런 콜링스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어져 있는 그 네. 느낌들이 그렇죠. 네. 바디와 바인딩과 이런 것들이 딱 네. 봐도 콜링스를 연상시키는 네, 저번에는 깁슨이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가 꽤 높은 편이잖아요. 200만 원대 중반에서 400까지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퀄리티 컨트롤이 상당히 잘 돼야 네. 하는 가격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쳐 보니까 스트럼을 해보면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일부러 E 같은 거 안 치고 여러 군데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쳐봤거든요. 네. 이번 E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스트럼 하나 만들어 놓은 기타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스트럼에 최적화되어 있죠. 정말 사운드가 되게 잘 펼쳐 놓은 것 같지. 이렇게 싹 이렇게 펼쳐 놨죠. 가시 같은 게 별로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네. 정리가 네.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되게 그 뭐랄까 그 엄청 경력이 많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밥을 딱 펼쳤는데 김에 남은 부분 없이 밥이 쫙 펼쳐지는
삐져나와 있는 재료 하나도 없어요. 김이 다 가려져 있는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하네요. 네. 이게 뭐 별로 안 뛰죠. 네. 느낌이 그 약간 싱커 스타일 같은 느낌. 네. 한번 쳐볼까요? 뭐 그런 반주라도. 네네네. 이거는 그냥 반주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싱커 스타일 하면서 멜로디를 좀 많이 앞으로 좀 도드라지게 친다거나 어떤 그렇게 튀어가는 그런 사운드라기보다는 깔아주는 사운드가 훨씬 더 강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네. 딱 쳤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주인공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보다 좀 약간 배경처럼 이렇게 네, 맞아요. 좀 평면적으로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핑거 스타일 전용보다는 좀 반주나 스트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그 AOM M 모델 있잖아요. 사운드가 들어온다. 그렇죠. 신축에 사는구나. 그거랑 사실은 그 스펙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버스트 피니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격이 좀 피니쉬 값만큼 올라간 건데 그 저는 그때보다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이게 그냥 뭐 개체 차이인 건지 아니면 뭐 버스트 피니쉬의 영향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운드의 차이가 조금 있다. 왜냐면 그때는 왜 들어온다 그랬냐면 진짜 이게 확 오는 게 있었거든요. 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더 강조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어떤 곡이죠? 아, 이거도 지금 아마 드라마에 들어갈 네, 제가 만든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느 드라마에 들어가나요? 아,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아, 결정 안 났어요? 네, 일단 아. 만들고 있는 중. 아, 일단 만들고 있는 중.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동화책. 아, 노래가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마동 잘 듣고 왔습니다. 동화책 아주 뭐 드라마에 여기저기 잘 묻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기타로 쳐놓으니까 이게 네, 드라마에 대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뒤에 네. 그냥 쫙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아주 좋은 밸런스의 연주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OMM 버스트 모델 같이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사운드가 뭐랄까 정말로 반주를 위해서 태어난 기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 넘지 않는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선 넘지 않는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피니쉬는 버스트 피니쉬잖아요. 약간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의 버스트 피니쉬인데 뭔가 실상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 기대어 쉴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불꽃의 노약자 지정석 이렇게 최악이네. 막 의자 무늬는 막 불꽃 무늬인데 노약자 지정석이야. 지정석이야. 편안하게 쉴 수 있어. 디자인만 화려할 뿐. 멋있다. 약간 왕좌의 게임 같은 의자에 노약자 앉는 거야. 편안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좋네요. 외관과 사운드가 좀 많이 다른.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 75.5로 지난번보다 1.5점이 낮아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오늘 사는 4개 기타 중에 사실 가장 수요가 많은 대표 맞아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OMRHG 하이드글루 모델입니다. 가격은 274만원으로 조금 높아져요. 로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